녹차에서 발견되는 아미노산으로 긴장 완화와 집중력 향상, 태아인의 체감 효과 등 가장 뛰어난 것이 이 불면증 개선 효과와 안녕하세요. 윤약사입니다. 오늘은 태아인의 효능, 부작용과 아이어브 추천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L-태아닌은 녹차에서 발견되는 아미노산으로 우리 정신신경계에 다양한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뇌의 알파파를 활성화시키는 작용 덕분에 긴장 완화와 집중력 향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파파는 명상 시, 각성 시에 활성화되는 뇌파인데요. 명상할 때 얻게 되는 내면의 고요함, 평화로움, 고향감과 같은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태아닌의 다섯 가지 효능 중에 첫 번째 효능은 스트레스 긴장 완화 효과입니다. 차는 예로부터 심신 안전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 카테킨, 태아닌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 덕분입니다. 이 중 태아닌이 알파파를 활성화시켜서 몸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태아닌과 뇌파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태아닌 200ml 섭취 시에 뇌의 알파파가 30에서 40분 만에 활성화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파파가 활성화되면 스트레스와 긴장도 완화되지만 인지 능력과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특히 태아닌과 카페인을 함께 복용하면 시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태아닌을 100에서 400ml 정도 드시고 카페인을 50에서 150ml 복용 시에 이런 효과가 훨씬 더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태아닌의 면역 증강 효과와 항암 효과 같은 경우에는 몸의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키고 회복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긴장과 스트레스는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암과 종양 발생을 촉진시키죠. 따라서 이러한 효능도 긴장 스트레스 완화 효과의 연장선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성인병 예방과 혈압 안정 효과, 그러니까 당뇨와 혈압을 개선시키고 신경을 보호한다 등의 효과가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혈압과 당뇨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신경염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긴장 스트레스 완화의 연장 효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병과 면역력 약화 외에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불면증과 수면장애, 많은 분들이 불면증, 수면장애로 고생하고 계시죠. 이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태아닌을 복용하실 겁니다. 태아닌의 체감 효과 중 가장 뛰어난 것이 이 불면증 개선 효과와 수면의 질 향상 효과입니다. 긴장과 스트레스가 불면증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저하시키기 때문에 태아닌의 알파파 강화 효과, 안정 효과로 인해서 불면증, 수면장애의 원인들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태아닌은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 복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양한 효능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태아닌 200ml 정도 복용하셔야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높은 효능을 기대하시는 분이라면 400ml 용량으로 증량하시면 되겠고 면역 증가 목표가 있을 때는 L시스테인 500에서 1000ml 추가하시고 각성과 인지 학습 능력을 원하신다면 카페인을 50에서 150ml 추가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태아닌은 매우 안전한 물질이긴 하지만 임산부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아요. 단 8에서 12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200ml 정도 먹을 수 있으니 복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성은 아예 없는 물질이고요. 다만 이론적으로 혈압 안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태아닌 400ml 8주간 복용 시에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다라는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용량 범위 내에서는 안심하고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허브 추천 제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제품은 제로사의 태아닌 200이라는 제품이에요. 태아닌 성분 중 가장 순도가 높은 썬태아닌을 200ml 사용한 제품이고요. 썬태아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태아닌 99%의 순도를 자랑하는 높은 효능을 자랑하는 특허 원료입니다. 같은 200ml의 태아닌 제품보다 이 제품 효능이 더 뛰어나고요. 좋은 원료를 써서, 특허 원료를 써서 그런지 타 제품에 비해서 피드백도 좋고 재구매도 꾸준한 제품입니다. 이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닥터스 베스트의 썬태아닌 150ml 제품을 권해드립니다. 함량이 약간 낮지만 가격은 좀 더 저렴한 제품이에요. 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CGN의 L태아닌 알파웨이브. 얘도 특허 원료인데요. 순도가 98% 정도로 약간 떨어집니다. 다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는 뛰어난 제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제품 추천드리고요. 링크는 아래에 걸어드릴게요.
자, 오늘은 태아닌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